이거는 진짜 도움되는 저의 경험으로부터 온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그 떠오른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리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그려야 돼요. 이 시간에 어떻게 하면 이 비즈니스, 뭔가 돈 버는 이런 생각들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 결국은 싸움이 누구와의 싸움이냐? 뇌하고의 싸움이에요. 실제 워렌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하루에 뭐한 3분의 1, 절반 이상을 그냥 투자 생각을 안 하고 독서만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랭군입니다. 생각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져올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돈 버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왜 나는 돈 버는 머리가 없을까? 돈 버는 머리 없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조금 촬영해 볼까 합니다. 어때요? 괜찮겠죠? 우리가 뭔가 없다, 부족하다, 뭐 결핍이 있다. 이거를 이제 병원으로 가면 이런 사람들을 환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정상 수치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환자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럼 우리는 보통 어디를 가요? 병원을 가죠. 병원을 가면 뭐 해주죠? 치료를 해주죠. 처방전도 주고요. 하루에 뭐 30분씩 운동을 조금씩 하세요. 그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도 덧붙여서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근데 중요한 건 치료를 빠뜨리고 내가 아 진짜 막 몸살나서 죽겠는데 약을 안 주고 그냥 이것만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이게 본질은 치료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는 대부분 다 뭐랑 관련된 거예요? 이 몸이랑 관련된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들은 몸에서도 사실은 생각, 머리, 그런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주관하는 곳은 사실은 뇌잖아요, 뇌. 근데 우리가 보통 돈 머리가 없다? 무슨 말이냐면 비즈니스를 생각하는 또는 기획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기획력 자체가 없다는 소리예요. 방금 얘기했던 이 전체적인 이 주제가 돈 버는 생각이 없다, 이 부족하다 이 말이 결국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말인 거죠. 그러면 이게 없네? 그러면 기획력이 부족한 또 사람이네? 나는 어디를 가야 될까? 병원을 가야 되는데 이런 병원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치료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우리 신체에서 이게 결국 뇌랑 관련된 것이다 라는 거를 빨리 깨달아야 되고, 어? 그렇다면 그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두 가지 항상 덧붙여서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다른 몸이 아플 때그 아픔이 사실은 스트레스랑 관련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직접적은 아니겠지만 운동도 이걸 해두면 여기 도움이 꽤 된다는 소리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아 그러면 직접적인 치료는 아니겠지만 뭔가 덧붙여서 도움이 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뇌를 직접적으로 건드려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걸 뇌를 스트레칭을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운동도 마찬가지지만 이 뇌를 계속 스트레칭하고 운동을 시키면서 이 뇌의 근육 자체를 강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강화가 됐을 때 나도 모르게 이 비즈니스 기획력, 돈 버는 생각들이 탁탁 떠오르는 거고요. 떠오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이거에 대한 어떤 정보, 어떤 방법론들을 알려줬을 때이 학습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뭔가 돈을 주고 어디 배우러 가보면 사람들이 어떤 걸 자기 개발을 많이 하냐면 요가 요즘 유행이죠. 그 다음에 뭐 갑자기 명상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 이게 요즘 제가 봤을 땐 유행이에요. 트렌드예요. 근데 이 모든 게뭐 명상은 약간 생각하고 관련될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조금 신체하고 관련된 게 아닌가. 몸을 좀 풀어주고, 몸을 스트레칭해주고, 몸을 이완해주고,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이거랑 뇌를 스트레칭하는 거랑은 저는 조금은 다르다. 약간은 뭐 도움은 되겠지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뇌를 조금, 신체가 아니라 뇌를 계속 뭔가 코어를 강화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에 따른 행동들을 해야 되겠죠. 뇌를 강화하기 위한 행동. 그 행동으로서 우리가 한번 어떤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현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회사를 갑니다. 그쵸? 그다음 뭐 하죠? 퇴근을 합니다. 집에 왔죠. 그럼 뭐 해요?
저녁을 먹습니다. 배가 불러져요. 배가 불러주면 쉬고 싶죠. 그리고 몸이 이미 녹초가 된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소파에 몸을 기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 나 아무 생각 안 하고 싶다. TV를 켭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세를 조금 더, 아, 소파에서 편한 자세 눕고 싶다는 거죠. 낮에 또 자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평일이 아니라 주말이 되면, 평일에 너무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쉬고 싶겠죠. 이게 현실이에요. 저도 뭐 사회초년생 때 계속 이런 삶을 살았었고, 유혹을 이겨내기가 진짜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나를 자책하지 마시고요. 철저하게 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뇌 입장에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회사 막 지옥철 타고 출근해가지고 막 회사에서 압박받으면서 그 일하고 탁 집에 오자마자 사실 녹초가 됐잖아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뇌가 살려면 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쉬어, 쉬어. 너는 지금 휴식이 필요해. 생존과 직결돼 있으니까. 뇌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게을러서, 내가 뭐 부족해서 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그 나머지 시간을 뭐죠? 빈 시간이 있는데 그때는 뇌가 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비즈니스에 대한 뭐 기획력, 돈 버는 머리를 갖추려면 어느 시간대에 그걸 갖출 수 있을까요? 회사 가서 그걸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결국 할 수 있는 시간이 요 시간밖에 없어요. 이 시간에 어떻게 하면 이 비즈니스, 뭔가 돈 버는 이런 생각들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싸움이 누구와의 싸움이냐, 뇌하고의 싸움이에요. 자,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죠. 소파, 저도 소파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식탁에도 은근히 앉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내가 쉰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쉬는 공간들을 생각해보면, 그렇지, 옷 갈아입고 잠깐 소파 앉아있을 수 있지. 밥을 먹을 때도 뭐 제가 만약에 밥을 좀 빨리 먹으면, 특히 애들은 밥을 좀 늦게 먹으니까 그것도 한참 먹을 때까지 그냥 멍하니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밥을 다 먹고 나면 애들은 또 밥 다 먹었으니까 막 이것저것 자기 할 거 막 하러 가는데, 그때 딱히 내가 뭔가 하지 않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 약간 뭔가 비는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거실에서 소파, 식탁 이런 공간에서 내가 버리는 시간들이 생각보다 많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고, 물론 저는 여기에서 바로 저만의 서재로 들어가서 다시 이제 나의 뇌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 서재에 뭐 인근에는 책 같은 것도 이제 많이 놔두니까 책을 많이 이제 읽으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게 다 했던 것들이 뭔가 책을 통해서 엄청난 정보를 습득한다가 아니라 이 나의 뇌를 스트레칭, 나의 뇌를 깨우기 위한 작업들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현실에서는 회사에서 밥 먹고 바로 서재 공간 가가지고 책을 보는 게, 서재까지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첫 시작을 이런 공간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공간에서 시작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주변에 책을 좀 비치해둬야 돼요. 그래야 나도 모르게 손을 탁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책이 옆에 딱 있으면 사실 어떤 책이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기왕이면 뭐 자기개발 뭐 이런 책이면 더 좋긴 하겠지만 그게 꼭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트레칭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서 결국은 이제 독서라는 걸 하겠죠. 근데 진짜 독서를 해야 되거든요. 가짜 독서는 뭐냐면 이거를 그냥 눈으로만 읽는 게 가짜 독서죠. 진짜 독서는 뭐냐면 뇌가 생각을 더 깊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되려면 이 책 내용에 너무 빠지지 않는 거예요. 안 빠지려면 여기에 나의 현실이 더 많은 생각이 주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책을 읽다 보니까 내가 생각을 하기 시작하네. 나의 뇌가 드디어 이 책 내용과 전혀 상관없이, 맞아, 나 지금 이런 것들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이야, 맞아 이 책하고 내용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생각이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그 떠오른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리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그려야 돼요. 그림을 그려야 돼요. 이거를 절대 타이핑 치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은 생각이 끊겨요. 제가 이걸 많이 해봤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책 여백에다가 그냥 떠오른 생각들을
그리는 거예요. 책에다가 맞아 맞아 이런 내용 있었지. 근데 이거를 이 내용과 상관없이 아 맞아 나는 지금 이게 중요했는데 이걸 내가 못하고 있었네 이걸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면서 그냥 나랑 관련된 거를 이렇게 막 그리는 거예요. 믿을 것도 없이. 그래서 종이책 너무 좋죠. 종이책 이게 베스트예요. 종이책을 옆에다가 놔두고 보면서 여백에다가 내 생각을 그려나가는 거. 그걸 하다 보면 뇌가 몰입하게 돼요. 그 내용을 읽다 보면 그 내용의 그 주인공이 결국은 내가 되거든요. 주인공이 나가 되고요. 종이책이 만약에 아 지금 뭐 마땅히 읽을 책이 없다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또 다양하게 읽고 싶은 니즈가 있기 때문에 또 저 같은 경우는 또 하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에요. 종이책이 아니라 저는 전자책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전자책. 전자책은 좀 뭐 시간, 장소 좀 구애받지 않고 편하게 좀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뭐 소파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거실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공간에서 저는 보통 이제 아이패드를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이제 딱 아이패드를 활용했을 때 전자책의 단점이 이거를 책을 읽다가 생각을 바로 여백에다가 그려야 되는데 그 두 개가 동시에 안 되는 거죠. 이걸 그려야 되는데 책을 읽다가 너무 불편하네. 옆에 뭐 수첩을 꺼내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면 아예 안 하게 되거든요. 조금이라도 번거로우면.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전자책을 저는 이제 두 가지 전자책을 쓰는데 첫 번째는 리디라고 하는 제가 그냥 좋아하는 책들을 사놓고 그냥 반복적으로 계속 읽는 거예요. 어차피 스트레칭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읽는 거 너무 좋거든요. 그 다음에 좀 다양한 책 좀 읽고 싶은데 이제 그랬을 때 요즘 뭐 밀리의 서재 같은 그런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이런 플랫폼을 하면 뭐 모든 책이 다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되게 많은 책들을 그냥 편하게 이거 바로 봐야지 월 정액제로 하다 보니까 편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림 그리는 게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 위에 제가 이미지를 하나 띄워주면 이렇게 합니다. 정확하게 아이패드로 어떻게 화면을 분할해서 한쪽은 책을 보는 걸 띄우고 한쪽은 지금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노타빌리티라고 하는 이 메모 특히 필기할 수 있는 이 앱을 활용해 가지고 그냥 읽으면서 바로 그려요. 옆에다가 어차피 제가 맨날 생각을 그릴 때 쓰는 어플이 이거기도 하기 때문에 독서를 할 때도 그냥 여기에다가 계속 생각을 그리는 거죠. 지금 제가 이 메모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영상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제일 좋은 거는 서재에 가가지고 각 잡고 책을 읽는 거예요. 이건 이제 나의 승리죠. 근데 보통 우리가 승리하기가 어려워요. 뇌하고의 싸움인데 보통은 내가 이겨요. 너는 쉬어야 돼. 그 쉬려고 하는 공간이 거의 거실이에요. 근데 거실에서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거실이 아니라 바로 그냥 방에 그냥 침대로 가는 사람도 있죠. 그럼 그 공간을 공략해야 돼요. 침대 위에서 보통 뭐 휴대폰이나 이런 걸 쓰잖아요. 그걸 할 때 나는 아이폰에서 책을 최대한 그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파나 저는 이제 거실 식탁 같은 특히 이 공간도 많이 앉아있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와이프가 여기 자주 앉아있기도 하고 또 대화 나눌 때도 하니까 그것도 아니면 이제 집이 아닌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죠. 인근 좀 뭐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곳을 방문을 해도 괜찮죠. 어쨌든 이걸 통해서 결국은 이때 아이패드를 손에 쥐어야 된다. 그리고 딴짓을 조금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독서 이거를 켜야 된다.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조금 습관화 돼야 돼. 완벽한 습관화는 아니겠지만 그리고 저는 단발성 괜찮다고 봐요. 단발성 여러 번 되다 보면 그게 습관화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단발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해야 될까요? 머리가 이게 참 내가 생각이 산만하고 집중이 안 되고 결정을 잘 못하겠고 지금 당장 뭘 해야 될지 우왕좌왕할 때 그때 머리가 상쾌해지는 또 생각이 정리가 잘 되는 그 경험 이 작은 경험을 해야 돼요. 그 작은 경험이 반복되면 이제 본인 스스로 이거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놀라운 사실이었구나. 그걸 믿게 되면서 이제 내가 힘들 때마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마다 와 정말 여러 가지 선택 갈림길에서 나도 모르게 이 선택과 아무 상관없지만 그냥 아무 책을 꺼내가지고 책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실제 뭐 워렌버핏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하루에 뭐 한 3분의 1 절반 이상을 투자 생각을 안 하고 독서만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게 야 절대 틀린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뭐 첫 시작은 뭐 거창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 버는 생각, 뭐 돈 버는 머리를 조금 없는 분들을 위해서 뭔가 화두를 던지고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뭐 내용을 듣고 났더니 야씨 독서하라는 거네 뭐 이런 결론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이거는 진짜 도움되는 저의 경험으로부터 온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뇌하고의 싸움에 있어서 내가 쉬려고 하는 그 공간을 어떻게 하면 뇌가 쉬지 않고 뇌한테 좀 미안한 사실이긴 한데 이게 내가 이 생각을 갑자기 그리잖아요.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지금처럼 생각을 쫙 펼쳐서 그리게 돼요. 아 맞아 이런 게 있었지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얘를 펼치면 이게 막 그림이 이리로 갔다가 그렇지 이리로 갔다가 맞아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하다 보면 뇌가 어떤 상태가 될까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얘가 이 100%를 막 발휘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정말 좋은 생각들 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나의 뇌는 그냥 계속 쉬려고만 할 거예요. 그래서 뇌에게는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뇌를 좀 잘 활용해가지고 조금 더 나은 상황으로 만들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쉴 때는 당연히 잘 쉬는 것도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너무 쉬기만 하니까 이거를 조금씩 공략해보자. 그래서 지금 100% 쉬고 있는 거에서 한 10% 20%를 덜 쉬고 그 덜 쉬는 시간 동안 그냥 의미 없게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그 비즈니스를 생각하는 머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뇌를 스트레칭해주는 그 작업을 하다 보면 한번 뇌가 그 뇌에 근육이 생기잖아요. 이 근육은 잘 사라지지 않아요. 이게 사실은 놀라운 거예요. 한 번만에 싹 빠지지가 않아요. 한번 끌어올려두면 그냥 서서히 빠지긴 하겠죠. 이거 전혀 안 하면. 근데 그렇지만 한번 올려두면 이 힘을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기획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해볼 만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또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